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33회. 오늘은 추세상의 패턴 매매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삼성전자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우리나라 대장주죠, 그죠? 추세 좋게, 아직까지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신고가 행진하면서, 지금 추세 좋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뭐 간단하게만 하자면 삼성전자 이 20일 부분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주고 있다. 자, 개인은 물량을 좀 던져주고 있고요. 자, 외국인이 이전에 보면 많이 던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점 부위인데도 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 큰 매도가 나오지 않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잘 보시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60일 인근에 가서, 자,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60일 이평선 깨지 않으면, 한 210만원, 요 전고점 또 있으니까, 212만원 정도 라인 훼손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60일 라인을 잘 보셔라. 이렇게 간단하게 팁 하나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삼성전자 보시면, 추세가, 어떤 추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죠. 자, 여러분들 추세라 하면, 간단하게 여기서만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 추세고요. 그죠? 하락 추세라 하면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저점도 자꾸 낮아지는 이러한 부분을 하락 추세라 그러고요. 상승 추세는 이렇게 자 저점은 자꾸 높아지고 고점도 같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을 상승 추세라 그러죠. 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제가 매수를 하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 우상향한다는 것은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추세 선을 이렇게 꺼볼 수 있어요. 하락 추세는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한 이렇게 하락 추세 선을 꺼올 수 있고요. 상승 추세는 저점과 그 다음에 높여가는 저점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상승 추세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지금 조금씩 예전에 했던 방송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핵심되는 내용들 제가 좀 섞어가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언제가 가장 포인트였냐면요. 여기가 포인트였죠. 여기가. 자 이렇게 보시면 색깔 좀 예쁘게 노란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기 때문에 여기가 진정한 포인트다 그랬거든요. 자, 거기서 만약에 쭉 들고 추세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 깨지지 않았거든요. 자, 짧게 좀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뭐좀 차익 실현하고 또 다시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또 다시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할수 있었겠지만 진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들고 갈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상승 추세 안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패턴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어져 오면서 여러분 역사도 계속 반복되고 이 우주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역사도 반복되고, 패션도 반복되고, 트렌드도 반복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느 때는 아주 신나는 신세대 음악이 유행하다가도 옛날 복고 음악으로 또 잠시 또 유행이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주가의 흐름 안에서 패턴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할줄 알면 나중에 실시간 매매를 할 때, 아,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내가 나중에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그 예측이 맞아지면 이제 수익권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패턴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지지와 저항선을 좀 꺼놨습니다. 지지와 저항. 자, 주가는 지지에서 반등하려고 그러고 저항권에서 밀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또 이렇게도 끌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아주 각도를 가파르게 여기서는 또 이렇게 끌수 있겠죠.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니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면, 자, 일봉만 좀 크게 놓고 지금 이제 방송을 한번 해보죠. 보시기 좋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저점 권역은, 자, 이거 좀더 아까 길게 해서 좀 정확하지 않은데 더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끌수 있죠. 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상승 추세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저점들을 높여 나가고 있죠. 자, 각도 가파르면서 이렇게 높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도 여기서는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점점 가파르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겁니다. 각도가 상승 각도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좋은 거거든요. 자, 아까 매수 포인트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추세상에서 어떻게 좀 패턴을 분석해야 될까? 크게 패턴은 세 가지가 아니죠. 크게 패턴은 이제 그 종류대로 제가 좀 나눠보면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매매 그리고 종류. 첫 번째, 여러분들 돌파, 이탈, 수렴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쌍바닥, 쌍봉. 그리고 목표치를 정하는 기본 패턴. 이걸 N자 패턴이라고 그럽니다. N자 목표치라고 그러죠. 자, 이것이 추세상에서 잘 이루어지는지. 이세 가지만 좀 봐도 여러분들, 큰 무리 없거든요. 자, 패턴의 종류. 자, 돌파 이탈 수렴, 그리고 쌍바닥 쌍봉 패턴, 그리고 목표치의 기본을 정할 수 있는 N자 목표치 추세상에. 자, 요렇게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돌파 이탈 수렴이라 그랬죠?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 부위에 먼저 돌파부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또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돌파 이탈 수렴이라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었고, 이렇게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었고,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요런 거 수렴한다 그러거든요. 한 군데 수렴했죠.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이 부위를 돌파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상단에 이 상단이 있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 한번 해보죠. 자, 이 상단의 저항을 받으면서, 자, 이렇게 밀리려고 했으나, 자, 이렇게
저점도 높여가면서 수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볼까요? 자,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이러한 상황을 돌파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표치가, 간단하게 여기서 보시면 230만 되죠? 여기 보면 230만이 아니죠. 130, 123만 정도 되죠? 자, 여기가 132만 되니까 약 10만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10만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목표치를. 그럼 42만원, 40만 정도. 자, 그러면 그 정도 목표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얼마입니까? 43만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42만원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가면서 이 패턴 안에서 정해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좀 전에. 자, 여기서 요만큼 자, 여기서 요만큼 약 11만 정도 올랐으니까 여기서 요만큼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목표치를 정할 수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첫 번째 돌파에 관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렴에 관한 내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렴 이렇게 한 곳으로 자, 고점도 자꾸 낮아지고 저점도 자꾸 높아지면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부분이 수렴이라 그랬고요. 이렇게 고점 부위를 돌파하는 것이 돌파형이고요. 자, 그러면 자, 이탈은 뭔가 하면요. 주로 이탈은 하락 추세에서 나오겠죠. 그죠? 이탈은 자, 이런 부분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제가 좀 방송을 많이 해놨었거든요. 자,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이탈이 되는 거죠. 이탈. 자, 이탈. 자, 뭔가 하면 자, 주가가 이렇게 밀렸으나 이렇게 반등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이 부위는 또 고점이니까 저항을 받으려고 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이 저점들을 연결하면 이 지지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지지선이 깨져버리면 이탈돼버리면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을 해도 다시 자꾸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탈하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지하려던 저점들을 깨버리는 것을 이탈한다. 자, 그렇게 제가 또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돌파, 이탈, 수렴이라 했잖아. 세 가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론적으로 누가 모르겠습니까? 초등학교 정도만 나오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돌파 말 그대로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거, 돌파. 지지, 아니, 이탈,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는 거, 이탈. 수렴, 한 군데 모이는 거. 그거는 지금 들으면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돌파와 이탈은, 매매할 때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돌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목표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이탈할 때는 아까 뭐라고 말했죠? 다시 반등해도 다시 쭉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이탈해버리니까, 잠깐 반등하는데도 쭉 빠져버리니까, 이탈의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이제 정확하게 그 패턴상에서 돌파, 이탈, 수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쌍바닥과 쌍봉은 제가 프린트 스크린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것만 보고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쌍바닥과 쌍봉이라 그랬죠. 쌍바닥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니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쌍바닥은 자 요렇게 바닥이 있는데 자 저점이 높아지면 더 좋은 겁니다. 그죠? 여기는 저점이 높아지지는 못하고 거의 일정했잖아요. 쓰리 바닥이라 그러거든요. 자, 이거 뭐, 삼천형, 삼산형, 이런 거하고 다 비슷해지는 겁니다. 자, 쌍바닥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 더 좋다. 자, 그리고 쌍봉은 이렇게 보면 고점이 자꾸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쌍봉 모양을 나타낼 때는 하락 방향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다면 이런 쌍봉의 패턴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쌍바닥은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또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목표치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목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려고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만큼이 올랐다면 자 새롭게 올라가는 목표치도 자 여기서 만약에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럼 이 폭이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폭은 1,000원이죠. 그죠?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서 목표치를 이렇게 1,000원으로 목표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목표치 산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N자 모양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N차 목표치에 대한 부분 자 추세상에서 목표치 설정하는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자 무슨 말씀인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상승하다가 이 부분은 또 피보나치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검색하시면 피보나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50% 정도 조정받고 난 다음에 1,500원대 이렇게 이 가격이 1,500원이라 치겠습니다. 1,500원대 이렇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반등할 때 그럼 목표치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느냐 자 2,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요렇게 상승이 1,000원만큼 상승했으니까 1,000원에서 2,000원만큼 요렇게 1,500원부터는 1,000원만큼 더 상승을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면 2,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100% 이렇게 다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치를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목표치 근처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오버슈팅이라 그러고요. 자, 이 더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이제 목표치가 달성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흔들림이 심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실전 매매하실 때 많이 도움 되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거 제가 여쭤봤을 때 제가 전문가 방송도 많이 듣고 했는데 명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전문가님은 상당히 제가 그분의 방송을 듣고 주식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졌는데 그분은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패턴 매매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패턴 매매 자 뭐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 자 이런 부분이죠. 돌파 그리고 요렇게 박스권 저점을 이탈하는 이탈 돌파 그 다음에 이탈 그리고
자, 한 곳으로 수렴하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방송했죠? 요렇게, 요렇게. 주가가 고점도 잡고, 낮추고, 저점도 잡고, 올리고, 이렇게 수렴하는 것. 자, 이 패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자, 수렴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상방향으로 돌파하면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이 하방으로 전환하게 되면 깨져버리면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돌파라 그랬고요. 돌파. 자, 이거는 이탈. 자, 이거는 수렴. 자, 그리고 이거는 쌍바닥 패턴. 쌍바닥. 자,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으니까 매수 포인트를 잡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쌍봉. 쌍봉이 나오면 고점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자, 주식은 우상향하고 자꾸 고점이 높아져야 여러분들 수익이 나고 계속 추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면 이제 하락 전환 내지는 횡보할 수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매도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N자 목표치에 의한 N자형인데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형이다. 자, 오늘 돌파, 이탈, 그 다음에 수렴, 쌍바닥, 쌍봉, 그 다음에 N자형. 이렇게 6가지 제가 지금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책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패턴은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그죠? 뭐, 쐐기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수렴형인데, 이렇게 쫙 이렇게. 쐐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주가가 이렇게, 와, 이것도 일종의 수렴이잖아요. 그죠? 한 곳에 모이는 것은 다 수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종의 수렴형인데, 이 쐐기형도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곳으로 하락 트렌드에서 한 군데로 자꾸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상방으로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패턴이기 때문에, 이 쐐기형도 여러분들 하나 잘 보시고요. 자, 뭐 깃발형, 뭐 여러 가지 다 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자,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추세상에서 패턴 매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추세에서 패턴 매매에 대해서 오늘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이 패턴들 눈에 좀 익히시면서요. 여러분들 실전 매매하실 때 적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일봉에서도 가능하고요. 분봉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